최근 들어 느닷없이 날아든 범칙금 과태료 통지서 때문에 황당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16년 전 교통위반 통지서를 이제서야 받았다는 분도 저희 KNN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정기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성진 씨는 지난달 황당한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6년 전 속도 위반 적발로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3년 전 위반 내용도 함께 왔습니다. 10수년 전 위반 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박 씨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16년 전, 13년 전 영수증을 지금까지 제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김종아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6년 전 무등록 차량 단속 범칙금 고지서를 이제야 받은 것입니다. 구청이 설명도 없이 무조건 납부하라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일단 내라 막무가내 식의 내라라는 그것도 기분 나쁘고 남은 고지서를 보고 다시 저한테 독촉하는 게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정말. 최근 이 같은 갑작스런 과태료 범칙금 부과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조금이라도 채우려 집행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뭐 징수적으로 많이 세수를 걷어들이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지금 부각되고 있으면서 범칙금 부과에 대해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납부했던 과태료가 다시 부과됐다면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10년이 넘은 영수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납한 과태료나 범칙금을 미리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통지가 오면 무조건 내야 할 판입니다. KNN 정경입니다.